전교 1등 사라졌대. 뭐? 수능 100일 전 전교 1등이 사라졌다. 그리고 우리의 열아홉이 송두리째 변하고 있었다. 그 변화의 시작점은 우리가 함께 고3이 된 그날부터였는지도 모른다. 빨락빨락 안 튀어오냐? 1분 2초 소중하다고 했지? 아, 졸려죽겠네. 무슨 학교를 새벽부터 간다고. 굳이 같이 가겠다고 한 건 너야. 3년 만에 어? 딱! 우리가 같은 반이 됐는데 당연히 같이 가야지. 넌 너고 나는 나지. 뭐가 우리야? 너 말 서운하게 한다. 뭐? 형태는 왜 이래? 어제 또 라면 먹고 잤구만? 아, 야, 아니거든. 공부하느라 3시간밖에 못 자서 그런 거야. 내가 아주 큰 결심을 했다고. 앞으로 255일 동안 공부만 딱 한다네요. 아유, 공부벌레님. 처음 뵙겠습니다. 파이팅. 누구냐? 비웃어? 이것 봐. 학교가 너무 좋아하잖아. 우리가 제일 먼저 왔을걸? 아니구나. 오빠 아니라니까. 사람들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말한다. 진아야. 자, 고3이 뭐라고? 고3은 공부하는 기계다, 기계. 뭐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말하냐,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. 그런데 올해 11월에 받게 되는 너희들의 등급에 따라서 인생의 등급도 정해지는 거다. 알았냐? 네. 대답 더 크게 알았어? 쌤 너무 겁준다. 무섭게. 그러게. 가뜩이나 다들 걱정도 많을 텐데. 그래도 유리 너는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아? 생기부가 20장이나 넘어가잖아. 헐, 20장? 대박. 아, 20장까진 아니고. 전교에 있던 김대웅만 괴물인 줄 알았더니 괴물이 또 있었어. 아이, 나 전교 1등 아니라니까. 저기 은빈이가 진짜 전교 1등이야. 교과서를 100번씩 본다는 소문이 있어. 대단하지. 넌 이번 방학 때도 대치동에서 왔냐? 그렇지 뭐. 우리 엄마 스타일 알잖아. 문제는 나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것. 아, 진아야. 너 방학 동안 매일 도서관 다녔다고 했지? 거기 집중 잘 돼? 괜찮긴 한데 자리 경쟁이 치열해서 독서실 다닐까 싶기도 하고. 그럼 독서실 같이 다닐까? 그럴까? 응. 방학 내내 도서관을 다녔어? 대단하다. 맨날 잠만 잤겠지 뭐. 야.
아이, 대단한 건 아니고 고3이니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. 시험인데 너무 무리하지 말고 먼저 갈게. 얼마나 노력해야 최선인지 알 수가 없다. 망했다. 뭐 우리가 언제나 잘 봤냐? 줄래? 한번 더 맞아야 되는데. 4번. 4번? 4번은 답? 도윤아, 그 5번 정답이 뭐였어? 1번? 그건 4번. 1번이랑 좀 헷갈리더라. 4번이구나. 12번은? 아, 그거는 3번일까? 2번인데? 김도윤이 맞겠지. 너 끝까지 다 풀긴 했냐? 아이고, 내가 착각했다. 3번이 맞네. 지나가 맞아. 아, 그래. 그거 좀 어렵더라. 씨, 3번이 맞구나. 아, 와, 그거라도 맞아서 다행이다. 14번은? 5번이야? 4번은 지금. 아, 16번 답 뭐야, 16번. 이거? 1번이고. 결과로 증명하지 못하면 노력은 비참해진다. 김도윤이 맞겠지. 너 끝까지 다 풀긴 했냐? 올해 11월에 받게 되는 너희들 등급에 따라서 너네 인생의 등급도 정해지는 거다. 아무리 노력해도 등급으로 박제된 나의 오늘이 변화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. 그리고 막막함. 오늘 다들 뭐해? 우리 집에서 떡볶이나 먹을래? 나 우울해. 미안, 나 엄마가 아파서 기다려서. 역시 칼도윤. 또 칼같이 학원 가냐? 5편 끝났으니까 특강 들어야지. 유리는? 아, 나도 미안. 나는 오빠가 옆에서 기다린다고. 오빠? 얘 대학생 남친 있어. 1학년 때부터 사귀었대. 대박이지. 연애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. 유리 못하는 게 없네. 에이, 아니야, 무슨. 이차 솔로는? 아쉽게도 나도 안 된다.
오늘 학원 가야 돼. 다들 바쁘게 사는 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모평은 잘들 봤어? 아, 참. 너 진설이 동생이지? 진설인 잘 있니? 작년에 우리 반이었는데. 네, 아주 잘 있어요. 언니가 서울대생인데 과외 좀 해달라고 해. 진설이만한 과외쌤 찾기도 힘들걸? 언니 반만큼은 해야지. 저도 열심히나 하는데. 열심히는? 너 진설이가 고3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니? 걔가 허리 디스크까지 올 정도로 의자에 오래 앉아 있었잖아. 솔직하게 진설이 절반만 노력해도 너 대학 3단계는 바뀔걸? 뭐 아무튼 진설이한테 학교 한번 놀러 오라고 해. 안녕하세요. 그래? 저 쌤 내 이름은 알까? 모른다. 100만 원. 몰래. 너 이거 알아? 야, 다녀왔습니다. 고3이 햇빛을 보고 다니네. 팔자 좋다. 야, 나 건들지 마라. 진아, 너 잘 왔다. 배달 좀 갔다 와. 팽팽 노는 애 있잖아. 우진설한테 시켜. 나 고3이야. 이 몸은 오늘 소개팅이시다. 건드리지 마라. 그리고 공부를 해야 고3이지. 뭐 나이만 19이라고 다 고3인가. 나도 공부 열심히 하거든? 열심? 야, 너 열심히 뭔지 모르나 본데.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면 대한민국 수험생 다 1등급 받고 서울대 가겠다. 엄마, 들었어? 지가 공부를 열심히 한대. 아, 떡볶이 뿌리면 또 항의 전화 들어와. 빨리 다녀오실까요, 우리 막내딸? 짜증나. 그렇게 나의 노력마저 등급이 매겨진다. 체력 테스트 받느라 고생했어. 축구선수 출신이라고? 중학교 때까지만 해서 선출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요. 체력 테스트 기록은 괜찮은데 이 내신이 좀 아쉽다. 정시로 가야 될 것 같은데. 일단 기록을 좀 더 끌어올려서 실기 반영 비율 높은 데로 한번 찾아보자. 공부도 좀 하고. 그럼 저 체육과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? 우진아, 어디냐? 어디면? 밥은? 못 먹었다. 얘가 또 공복이라 민감하네. 마포역으로 10분 내에 튀어와. 많이들 드세요. 우리 집은 1등급 돼지 아니면 취급도 안 해. 이게 아주 질 좋은 고기라고. 돼지가 등급이 있어요? 그럼요. 1등급은 잡내도 안 나고 쫄깃쫄깃하고 최상급 고기라고. 역시 때깔부터 1등급이라 다르네요. 잘 먹겠습니다. 하다못해 돼지도 이제 1등급이야. 근데 왜 갑자기 가소비야? 아, 나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아. 갑자기? 오늘 최대 입시학원 가서 체력 테스트 보고 왔는데 기록 괜찮대. 역시 또 내가 체력은 어디 가서 밀리지 않지. 최대? 운동 이제 안 한다더니 왜 말 안 하고 갔어? 갔는데 대학 택도 없다 해봐. 쪽팔리잖아. 쪽팔리는 걸 아시는 분인지 몰랐네. 잘 될 것 같아? 기록이 너무 완벽하다는데? 아유, 아주 신났네. 신났어. 하긴 너 체육 수행 성적은 다 좋았지. 역시 선출 클래스 쩐다. 많이 먹어라 친구. 오빠 기분이 아주 상쾌하다. 좋겠다, 잘하는 게 있어서.
이제 얘까지 등급으로 보이네. 진짜 싫다. 하지만 담임 말대로 지금 이 등급이 내 인생의 등급이면 어떡하지? 정말 올해를 망치면 난 평생 5등급 인생을 살게 될까? 야, 우진아. 어? 너 답장기 먹던 알아? 그냥 배불러. 너 혹시 이번 시험 때문에 그래? 아, 중간고사 잘 보면 되지.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. 과정이 중요한 거지. 안 그래? 과정을 누가 알아주냐? 결과가 중요하지. 누가 알아주긴. 내가 알아주지. 내가 이번에 너 열심히 하고 다 봤는데? 근데 꼭 모의고사 성적이 아니더라도 너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있을 거야. 너 책 읽고 글 쓰는 거 좋아하지 않아? 아, 왜 그런 거 있잖아. 그... 뭐였지? 크리스타그램. 그런 거 한번 해봐. 요즘 유행이라던데. 에, 그게 밥 먹여주냐. 야, 밥 먹으려고 사냐? 뭐 담임 말대로 우리가 공부하는 기계야? 우리도 인간인데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살아야지. 됐네요. 밥이나 먹자. 뭐야, 너 왜 얼굴이 주글상이야? 몰라. 모의고사 못 봐서 그래? 진아야, 여기 앉아봐. 엄마는 네가 진설이처럼 서울대 가고 그런 거 안 바란다? 다 각자의 길이 있는 거지. 엄마는 그냥 네가 열심히만 했으면 좋겠어. 결과가 안 좋아도 후회하지 않게. 응? 엄마, 나 이번에 진짜 열심히 했다니까? 겨울방학 때부터 진짜 잘해보려고 그놈의 우지선까진 아니더라도 대학 한번 가보겠다고 진짜 열심히 했다니까? 근데 안 오르는 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.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의 종류를 평가당하고 노력의 깊이를 의심받는다. 근데 꼭 모의고사 성적이 아니더라도 너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있을 거야. 크리스타그램. 아, 그런 것만 해봐. 요즘 유행이라던데. 노력을 강요하는 건 때론 폭력처럼 느껴진다. 중2병인 줄? 몸만 하면 중2병이라지. 고3입니다.
텐데. 이거 오진아 아니야? 3학년 2반 이응 즈 니응 남친 있음? 오진아 남친을 왜 찾아? 야, 우진아, 왜 안 와? 전화도 안 받더니 설마 아직도 자냐? 많이 왔었어? 맨날 새벽에 학교 오신다면서요? 지금 대체 몇 시인지를 모르겠네. 그럼 좀 깨워주던가, 의리 없이. 자, 조용히 좀 해볼까? 우리 반에 전학생이 한 명 왔어. 전학생이라고? 고3이 무슨 전학이야? 가면 전학가. 자,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? 신광욱입니다. 야, 고3 전학생 처음 보지 않냐? 진짜 잘생겼다.